안녕하세요. 다양문화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맛있는 배추김치를 준비했어요. 제가 맛나게 요리해 볼게요. 오늘은 이렇게 배추 두 포기를 담을 거예요. 배추 폭이 크지 않고 중간만 하거든요. 좀 살짝 작은 것을 두 개 준비했어요. 그리고 여기 옆에는 미리 건고추 10개예요. 미리 종이컵으로 아니면 2컵 정도의 물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좀 썰어서 이렇게 불려놔두세요. 그래야만이 양념이 부들부들하게 잘 갈리거든요. 미리 이렇게 불려놔두고 이렇게 밥하고 양파, 과일 대신 피망을 넣어보세요. 또 참 맛있더라고요. 청양고추하고 부추 조금만 있으면 맛있는 또 반찬이 만들어져요. 이게 배추가 양이 작아서 오늘은 배추를 토막을 쳐서 제가 담을 거거든요. 이 토막을 칠 때에는 이 배추 가닥을 이렇게 좀 손이 가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쁘게 한번 썰어줘 보세요. 그러면 김치를 담아놔도 깔끔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런 식으로요. 통째 막 썰어버리면 지저분하니까요. 큰 거 작은 거 막 썰어버리면 크기가 들쑥날쑥 해가지고 김치를 담아놓고 먹을 때 보면은 이렇게 좀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시고 조그마한 것들은 이렇게 그냥 담아주시고. 배추는 깨끗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래도 한 번만 이렇게 헹궈져서 이제 간해가지고 양념을 맛있게 해서 담기만 하면 돼요. 천일염 굵은 소금을 주먹으로 한 두 주먹이면 될 거예요. 골고루 이렇게 소금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꼭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. 그래야 중간에 꼭 이렇게 뒤집어 주고요. 그래야만이 응성은 이렇게 놔둬버리면 가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.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꼭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. 이제 배추가 간해지고 있는 사이에 이제 양념을 해야 돼요. 김치 담는 데에는 죽이나 밥을 꼭 넣으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김치 맛이 안 나거든요. 근데 이제 밥이 뭐 콩밥이 있건 잡곡밥을 요새 많이 해 드시잖아요. 상관이 없어요. 흰밥이든 콩밥이든 아무거나 넣으셔요. 갈아지면은 오히려 콩밥이 몸에 좋겠잖아요. 이렇게 밥 세 주저를 넣고 갈아놓은 여기 미리 불려놓은 건고추를 넣고요. 양파도 반 개를 대충 이렇게 슬렁슬렁 썰어서 갈아지기 좋게요. 믹서기에 넣어주고 파프리카를 하나를 넣어서 넣어주면 또 의외로 또 맛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파프리카 그리고 청양고추 4개 꼭 청양고추도 넣어주셔야 돼요. 그래야 김치가 깔끔하고 맛있는 맛이 나요. 그리고 마늘 10알도 넣어주고요. 생강은 있으면 넣으시고 또 생강 꼭 안 넣으셔도 돼요. 생강은 살짝 쓴맛이 나기 때문에 생강은 이렇게 생략하셔도 좋아요. 그리고 여기에 새우젓 크게 두 수저 넣고요. 까나리 액젓 두 수저. 처음부터 간을 세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셔서 나중에 이제 간을 보면 돼요. 그리고 매실 원액
두 수저. 양념은 다 됐고요. 집에 쪽파가 있으면 쪽파를 쓰시고 이제 부추가 있으면 부추를 쓰셔요. 근데 부추는 자,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. 이만큼. 그리고 여기 배추 길이만큼 이렇게 좀 살짝 살짝 길게 썰어 주세요. 그래야 김치를 담아놔도 서로 잘 길이가 맞아서 잘 어울리거든요. 이렇게 잘 절여졌어요. 이렇게, 이렇게 말랑말랑하니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절이시면 돼요. 자. 자, 씻어서 물 빼는 작업도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날 때까지 쭉 배추김치는 좀 빼주셔야 돼요. 꾹꾹 눌러서 물이 안 빠질 때까지 좀 빼주셔야 돼요. 자, 다 씻었으면 이렇게 갈아 놓은 양념을 고춧가루를 좀 넣어줘야 돼요. 그래야만이 김치가 좀 곱고 이쁘거든요. 고춧가루 두 수저 하고 깨즙 넣고 간이 맞았을 것도 같아요. 이제 배추에 간이 절개졌기 때문에 같이 이제 버무려서 이제 먹어보면 돼요. 대충 골고루 묻히다가 후추를 넣어주고요. 맛있는 김치가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. 맛있겠네. 배추를 작은 폭을 두 개 했기 때문에 이 김치 담기도 힘들지가 않고 많이 담으면 아무래도 힘이 들잖아요. 이게 조금 조금 담아서 드시면 저희들의 몸 지키는데 건강 지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먹어볼까요? 진짜 밥 반찬으로는 이렇게 간이 딱 맞아줘야 맛있어요. 환상이네. 박수 받을 만해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또 맛있는 배추김치를 담아보았어요. 이렇게 함께 만들어 드셔서 우리가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